이 제품이 진짜 신기한 게 파우더 제형으로 된 에센스예요. 그리고 이게 답답함이 좀 느껴지지.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뉴트럴 뭐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미쳤나 봐. 클리오는 뭐 이렇게 죽이려고 하시는지. 다 키리야. 근데 패키징 너무 예쁘죠? 제가 이걸로 빗어봤어요. 근데 진짜로. 안녕 여러분. 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렌즈만 낀 상태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 제가 최근에 겟한 화장품들 브랜드로부터 무상협찬을 받은 제품들도 있고 제가 회사에서 포인트로 구매한 그런 제품들도 있고 아무튼 여러가지 새 제품들, 새 화장품들을 좀 언박싱하고 직접 얼굴에 좀 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제가 세수하고 스킨케어를 아무것도 안 한 상태라서 얼굴이 약간 갈라질 것 같거든요. 더샘에서 좀 스킨케어 제품들을 좀 보내주셨거든요. 더마패드, 그리고 얘는 더마 센시티브 트리트먼트. 약간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제품들을 보내주셨는데 다 써보지는 못할 것 같고 이거 더마 플랜 모이스처 패드. 닥터할 때 피부결 닦아주는 패드인데 제가 지금 마침 스킨케어도 안 했고 하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면은 그냥 면이고 반대쪽은 엠보. 보통 막 패드들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약간 건조하고 푸석해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촉촉한 피부결로 정돈해주고 유수분 불균형 케어. 8가지 히알루론산과 PHA 성분의 수분 토닝 효과. 일단 처음 써보는 거라 막 엄청 뭐가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이 하라케케 크림 있잖아요. 옛날 이거 아이유가 광고했던 그거 아닌가? 하라케케 하라케케. 이 광고 아는 사람들은 진짜 찐 고인물이다. 더샘 어반에코 하라케케 크림. 일단 무슨 브라이트닝 앰플? 되게 플라스틱인데? 이런 것도 주셨는데 이게 냄새가 아 이거 무슨 냄새냐. 약간 끈끈하다 되게. 오 피부 좀 촉촉해 보이는데? 어, 좀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브라이트닝이라 그러잖아. 순도 99%의 영국산 비타민C가 21% 들어있대요. 아 그래 이거 약간 비타민C 냄새. 오 피부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바르니까. 좀 밝아 보이긴 하네요. 자 다음은 제가 진짜 신기한 제품 하나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광고 제품으로 받은 건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얘는 약간 좀 기대가 돼요. 이 친구는 유이크의 바이온 베리어 에센스 인 파우더인데요. 이 제품이 진짜 신기한 게 파우더 제형으로 된 에센스예요. 그래서 파우더 가루처럼 생긴 거를 피부에 바르면은 진짜 에센스처럼 사르르 녹으면서 피부에 에센스 제형으로 변하는 그런 아주 신기한 제품이거든요. 이 유이크 브랜드가 피부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를 해서 만든 에센스라고 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 저도 찾아봤는데 스킨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한 외부 요인이나 생활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1차 방패 역할을 한대요. 근데 이 균형이 무너지면 막 트러블, 피부 탄력 그런 거랑 다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킨 마이크로바이옴에다가 다양하고 좋은 미생물들을 먹여주면 정상적으로 균형이 맞는 피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 제품이 그걸 아주 세세하게 연구를 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해요.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파우더를 좀 묻혀줘요, 퍼프에. 그리고 톡톡 두드리면 파우더 제형이 바르면서 촉촉한 에센스 형태로 변해요. 근데 얘가 파우더니까 얼굴에 바르면은 너무 막 보송보송해져가지고 화장이 잘 안 먹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가 파우더긴 하지만 사실 파우더를 가장한 에센스라서 그 톡톡톡 두드리면서 바르면은 에센스로 변화를 해가지고 이미 이렇게 촉촉하게 에센스가 피부 안에 흡수되고 난 다음의 상태라서 뭐 딱히 다음 메이크업 스텝이 잘 안 맞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우더 제형이라고 해서 밀림 현상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기한 게 이게 약간 겉보속촉이라고 해야 되나? 얼굴이 건조하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뭔가 뭐지 이 느낌? 설명이 안 되네? 그러니까 막 겉이 촉촉하고 부드러워. 어? 겉이 되게 보송한데 되게 속이 차오른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또 이런 거 처음이네. 이 친구가 세계 1위 마이크로바이옴 회사인 지놈 앤 컴퍼니라는 곳에서 개발한 원료인 큐티 바이옴을 함유하고 있대요. 큐티 바이옴. 어쨌든 제가 뭐 막 유전자 공학이나 마이크로바이옴이나 막 생물학에 대한 건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세계 1위인 회사에서 개발한 그 바이옴이 뭐 함유된 화장품이라고 하니까 뭐 좋겠죠. 되게 보송하고 깨끗하고 즉각적으로 피부가 환해진 느낌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카메라에만 그렇게 보인 거 아니죠? 약간 좀 신났네. 아무튼 이런 제품은 또 처음 써보네요. 세럼도 나오거든요. 하나는 유이크 리바이브 바이옴 세럼 그리고 하나는 유이크 듀이 바이옴 세럼. 딱 열면 되게 뭔가 고급 센
낱개로 3개씩 포장이 되어 있고 듀이바이옴 세럼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한 하얀색 파우더 위에 발라도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뭐 파우더 위에 이 세럼도 발라봅시다. 듀이오 이게 듀이오바이 뭐라고 아 진짜 듀이바이옴 세럼 보습을 채워주는 고농축 세럼이래요. 이게 또 큐티큐티 바이옴이 들어있다고 하고 다음에는 이 리바이브 바이옴 리바이브 바이옴은 듀이바이옴과 다르게 색이 조금 약간 더 투명해요. 완전 투명하진 않은데 얘도 큐티바이옴 함유되어가지고 각종 자극으로부터 예민해지고 지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세럼이에요. 얘는 약간 진정이구나. 그럼 약간 진정이 필요할 때는 리바이브 바이옴 세럼을 보습이 필요할 때는 듀이바이옴 세럼을 내 피부 컨디션에 맞게 사용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킨케어를 다 마쳤어요 여러분. 어떤용 피부 제가 좀 좋아진 것 같아. 기분 탓인가? 다음으로는 제가 지금 베이스를 발라봐야 되잖아요. 새로운 거 있거든요. 요거 클라뷰. 요 친구는 신제품은 아니고 나온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클라뷰의 어반 펄세이션 실크웨어 래스팅 쿠션 21호 라이트 베이지. 제가 요즘 마스크를 계속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무리감이 조금 보송한 쿠션 중에 뭐 괜찮은 게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이 친구가 좀 마무리가 보송하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사용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데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클리오 쿠션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는데 그 클리오 쿠션은 이게 입구가 트여져 있어가지고 편했단 말이에요. 어디 없나? 펀이 이렇게 트여 있어서 사용할 때 되게 편하다고 느꼈는데 딱 비교를 해봐도 입구 이게 답답함이 좀 느껴지죠? 제가 클리오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한번 써볼게요. 오 보송하네. 마무리가 딱 이렇게 보송한 쿠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첫인상은 굉장히 마음에 든대요. 보송보송해. 오케이 좋았어. 컬러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고 보송한 쿠션치고 커버력을 잘 모르겠다. 막 그렇게 커버력이 뛰어난 것 같진 또 않네. 어쨌든 뭐 다크서클은 좀 따로 좀 커버를 해야 될 것 같다. 지가 돌아왔는 랩쇼 여러분. 다크도 조금 커버하고 눈썹도 그렸는데 눈썹 제품 하니까 또 이거 보여드릴까 싶은데 클리오 킬브로우 컬러 브로우레커 1번 내추럴 브라운. 솔이 좀 짧아가지고 눈썹 컬러 입히기 편한 그런 느낌으로 나왔는데 아 제가 옛날에는 브로우 마스카라를 좀 썼다가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 전체를 다 칠했을 때 그 텁텁하고 무겁고 두꺼운 그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컬러 브로우들 안 쓰고 요즘은 그냥 투명 브로우젤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탈색을 조금 하고 염색을 하고 나니까 원래 눈썹 털 색깔이랑 제 머리 색깔이 안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브로우 카라를 다시 써볼까 싶었던 찰나에 이번에 클리오에서 이거 새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궁금하잖아요 또. 써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내추럴 브라운 컬러를 한번 골라봤는데 저 아직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진해지긴 했죠 확실히. 솔이 짧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솔 짧은 거 안 그래도 좋아하거든요. 훨씬 더 편해. 눈썹 칼도 너무 긴 거 말고 전 짧은 거 이런 거 쓰거든요. 이런 게 확실히 세밀하게 터치할 수 있고 편하거든요. 세팅도 상당히 빨리 되는 것 같네요. 좀 다 굳었어요. 아무튼 이 제품력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이 브로우 마스카라랑 좀 친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전 이제 아이메이크업. 이거는 페리페라의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2번 코랄하게 핑크 정설. 오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아니 지금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시리즈가 꽤 나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 5호까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얘 2호거든요. 근데 얘가 많이 안 팔리나 봐요. 약간 단종? 될라나? 모르겠는데 아니 안 팔리고 더 이상 재고 안 들어와서 떨이로 있는 느낌으로 물량 세일 때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2호 얘한테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얘 지금 보니까 컬러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구성이 제가 올테이크 팔레트 그 1호 요것도 있거든요. 이 친구는 브라운 계열인데 제가 이 친구를 너무 마음에 들고 잘 썼어가지고 다른 호수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 싶어가지고 얘를 데려온 건데 색깔 너무 예쁜데? 다 너무 쨍한 핑크 느낌만 있으면 어쩌나. 그러면 별로 손이 안 갈 것 같은데 싶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제품인데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훨씬 이쁜데요. 뭔가 생각보다 얘도 잘 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나온 지 좀 된 것 같은데 셀레피트 더 벨라 컬렉션.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팔레트들이 더 큰 게 있어요. 근데 미니 사이즈로도 나왔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미니 사이즈도 있는지 몰랐거든요. 이 친구가 1호이고요. 이 친구가 2호 컬러예요.
1호가 좀 더 컬러가 웜하고 약간 시크한 느낌이고 2호가 좀 더 채도가 다운되고 차분한 느낌이 성숙한 여성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은 컬러. 여기는 조금 약간 그윽하고 섹시한 여성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은 컬러. 다음에 여러분 투쿨에서 신상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블렌딩 아이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얘도 궁금해서 확인 안 할 수 없죠. 뉴트럴 브라운, 로지 브라운 뿅! 이런 컬러들입니다. 뉴트럴 브라운이고요. 로지 브라운입니다. 아니 얘네 왜 이렇게 예뻐? 미쳤나봐. 오늘 얘네 둘 중에 하나 눈에 써볼까봐요. 텍스처가 글리터 섀도우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봤을 땐 되게 크리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약간 빡빡하네요. 근데 발색이 막 엄청 막 뛰어나진 않은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블렌딩 아이즈잖아요. 그래서 약간 블렌딩에 용이하게 굉장히 실키하고 텍스처가 부드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부드럽고 포근하고 약간 수채화같이 뽀얗게 올라가는 느낌인 만큼 좀 발색이 진하고 텁텁하고 그런 느낌은 없어요. 장단점이 있는 거죠. 요 친구는 거의 보이지가 않는 느낌인데? 아 그리고 얘가 블렌딩 아이즈라는 컨셉에 맞게 칸이 딱히 나눠져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잖아요. 한 팔레트 압축이. 그래서 뭐 섞어서 쓰고 블렌딩해서 쓰고 그런 건 좋지만 이 컬러 단독으로만 이렇게 쓱쓱 쓰고 싶을 때는 조금 지저분해지고 경계가 흐릿해지면은 아 쓰기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눈에다가 로지 브라운을 써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제가 눈에 거의 안 보인다고 했던 이 컬러. 팔뚝에 발색했을 땐 진짜 몇 번을 덧칠해도 진짜 안 보였어요. 눈에는 그래도 좀 낫겠지. 진짜 거의 안 보이죠? 이번엔 이 컬러. 전체적으로 색이 다 너무 좀 은은해가지고 제 쓰기엔 안 차는 느낌? 아이섀도우 프라이머 같은 거를 바르고 발랐으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하다. 좀 더 어두운 이 로즈. 어두워봤자 얘도 조금 라이트한 컬러긴 한데 거의 뭐 블러셔로 써도 되겠는데? 엄청 은은하죠? 자연스럽고 되게 막 수채화같이 뽀얀 그런 눈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 근데 저한테는 너무 라이트하다. 글리터라도 좀 발라볼까 눈에? 확실히 블러셔에 가까운 대형인 것 같아. 너무 실키해. 너무 부드럽고 너무 실키하고 아 아이섀도우로는 저한테 조금 힘들다. 미스. 너무 연해. 좀 블러셔로 써볼까? 밑에 두 개 이거 좀 믹스해가지고 블러셔로 써도 전혀 위화감이 없는 이 컬러. 그러니까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블러셔로 써도 위화감 없을 정도의 되게 은은하고 블렌딩이 잘 되는 컬러다. 아무튼 이런 느낌? 뿅! 뷰러하고 마스카라 하고 왔는데 뷰러 마스카라는 딱히 언박싱 할 게 없어가지고 근데 아이라인은 있어요. 짜잔! 클리오 아이라이너들. 슈퍼프루프 브러쉬 라이너 킬 브라운하고 킬 블랙. 클리오는 뭐 이렇게 죽이려고 하시는지. 다 킬이야. 킬 커버, 킬 래쉬, 킬 라이너. 클리오 아이라이너 진짜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냥 클리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클리오 사냥했지만 제가 클리오 아이라이너도 굉장히 애정하기 때문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브라운 한번 써볼게요. 오늘 일단 팁이 굉장히 얇고 실리콘 제형으로 약간 이렇게 잘 늘어나게 돼 있는 것이 좀 마음에 듭니다요. 오! 바로 지웠는데도 잘 안 지워지네? 일단 첫인상 마음에 들고 오! 되게 잘 그려진다. 근데 제가 지금 느낀 건데 이 팁이 좀 많이 잘 구부러지는 실리콘 흐물탕 그런 팁이어서 좀 단단한 경도가 있는 팁이 오히려 그리기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잘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유연한 재질이라 컬러도 굉장히 진하고 잘 그려지고 좋네요. 제가 아까 테스트해봤던 게 팩트인지 모르겠지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잘 안 지워지는 것 같긴 하다. 짠! 블랙도 보여드릴까요? 블랙 생각보다 그렇게 진하진 않은 느낌. 그렇게 새까만 느낌은 아니네요. 자,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립들이 있어요, 여러분. 투쿨에서 또 신상 립들이 몇 가지 나와가지고 보여드리려 하는데 일단 처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 아트클래스 립벨루어 쉬어 매트들. 기존 아트클래스 립벨루어 립스틱들 기존 애들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짜잔! 근데 이번에 기존 벨류어보다 좀 더 쉬어하고 매트한 보송립 느낌으로 쉬어 매트 3개가 나왔어요. 패키징도 이렇게 보송보송. 원래 애들은 그냥 반질반질한 느낌이었는데 얘는 이렇게 패키징도 매트하게 보송보송. 사탕 냄새. 얘가 1호 멜로우 피치. 제형이
엄청 보송보송하고 진짜 벨벳 같은 보송함. 얘는 그냥 이런 피치색이고요. 2호 쉬폰핑크. 쉬폰핑크는 이런 색. 뭔가 핑크라기보단 약간 말린 장미 오렌지? 그런 느낌에 더 가까운 듯한. 다음 3호 어반로즈. 어반로즈는 이런 색. 약간 좀 빈티지한 장미색. 아니 이게 제형이 좀 느낀 건데 여러분. 잘 부러진다 되게. 약간 그리고 더 빠르면은 밀림이 약간 있는 제형이에요. 약간 보송보송 이렇게 블루한 듯한 보송한 느낌이다 보니까 밀리는 느낌? 더 빠를수록. 약간 이런 빈티지 장미색입니다. 겉보속촉? 겉은 보송하고 속은 촉촉한 블러가 가능한 블러리한 이런 쉬어 매트 립이라는 컨셉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좀 제형 자체에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더 빠를 때 살짝 뭔가 붕 뜨는 느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입술에 착 달라붙긴 하지만 성질 자체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고 계속 이렇게 블렌딩이 가능하게 엄청 소프트한 텍스처라 고정력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부러져. 색깔은 좀 마음에 드는데 진짜 은은한 것이. 다음에 제가 얘네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아트클래스 글레어 틴트. 촉촉한 글로스 립들인데 근데 패키징 너무 예쁘죠? 진짜 완전 캔디 같은 탕후루 느낌. 순서대로 루디 피치, 리치 로즈, 미러베리, 로지뷰, 그리고 글림 레드입니다. 약간 이렇게 촉촉한 유리알 광택 틴트인데 냄새도 완전 과일 냄새. 어뮤즈 듀 틴트? 얘네랑 제형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이 중에 뭘 발라볼까요? 뭔가 활용 점정을 약간 해줄 수 있는 통통 튀는 친구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마지막 호수 5번 글림 레드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입술이 오동통통해 보이는 그런 느낌. 네. 이렇게 다 발랐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언박싱을 해볼 애들이 있는데 빗입니다, 빗. 근데 그냥 빗도 아니고 바로 탱글 티저의 빗들. 탱글 티저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탱글 티저 아시죠? 감사하게도 이번에 탱글 티저에서 제품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마침 되게 잘 쓰고 있었던 고다나의 고저스 미로 브러쉬인가? 이게 동강이 났어요. 제가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었는데 아 좀 더럽긴 한데 똥똥똥 부러져가지고 마침 빗이 필요했는데 탱글 티저에서 빗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마이갓. 얘는 이미 한번 써봤거든요. Wet Detangling Hairbrush. 이게 딱 영국 누가 봐도 영국 브랜드라고 티내고 있는 탱글 티저. 근데 제가 탱글 티저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이 Wet Detangler 브러쉬 얘는 완전 젖은 머리 빗어내는 용도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샤워하고 나서 머리 젖었을 때 빗으로 빗기 굉장히 뻑뻑하고 잘 안 빗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로 빗어봤어요. 근데 진짜로 이게 괜히 wet detangling brush가 아닌가 봐. 진짜로 젖은 머리에다가 빗었는데 너무 잘 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 좋다. 구라가 아니구나. 근데 웃긴 게 이게 브러쉬 면을 보면은 좀 신기했던 게 탱글 티저 딱히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좀 플라스틱? 그냥 플라스틱 길쭉한 플라스틱 있고 그다음에 짧은 플라스틱 있고 이렇게 교차로 플라스틱이 좀 배열되어 있는 모양일 뿐인데 정말 이렇게 단순한 모양일 뿐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떠한 원리로 이것이 잘 빗어지는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얘는 그런 거고 핑크색도 보내주셨는데 컴팩트 스타일러 베이비 핑크 크롬. 얘는 뭐 젖은 머리에 써도 되고 뭐 안 젖었을 때 써도 되고 둘 다 상관없는데 이게 너무 예뻐요. 핑크색인데 이렇게 글로우해. 그리고 뿅! 얘는 이렇게 앞에 마기가 있어서 좀 휴대용으로 편한 느낌? 제 채널에서 좀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 중에 하나가 그 머리 길어지는 방법 영상이잖아요. 그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했을 만큼 제가 빗을 갖고 다니면서 머리를 항상 빗어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요즘엔 제가 짐이 좀 가벼워져가지고 빗을 안 들고 다녔었는데 딱 이렇게 들고 다니기 딱 너무 알맞은 용도에 빗이 생겨가지고 다시 그 습관을 길러볼까. 들고 다녀도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탱글 티저 오리지널 미니 선샤인 옐로우. 얘도 아무데나 다 사용해도 되는 브러쉬고 빗 모양도 똑같은데 얘는 선샤인 옐로우. 너무 귀여운 옐로우 색상인데 얘보다도 사이즈가 더 작아요. 완전 초미니. 덮개는 없지만 얘를 들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사이즈가 워낙 작아가지고 이 세 가지 제품들 다 써봤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되게 진짜 유명한 만큼 왜 유명한지 알 정도로 잘 빗어지고 퀄리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거 Wet Detangling Hairbrush 젖은 머리용. 진짜 젖은 머리 빗었을 때 진짜 잘 빗어짐.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운 제품들 언박싱하면서 메이크업도 해보고 제품들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